그 시장에서 경쟁한다. 나는 평생 동행하며 투자해야 할 기업 중 하나로.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적 내면적 성장을 하고 싶은 나오TV입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나는 몇 년 전부터 증권회사에 주목해왔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자산추기 자본시장, 그 중에서도 증권시장으로 본격적인 이동을 시작하는 단계다. 나는 지금 우리의 주식시장이 미국에서 1980년대 중반 401k 투자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시기와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점점 더 비대면 경제활동 비중이 늘어나면서 상가 등 부동산을 많이 가진 자산가들은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다. 앞으로는 건물주가 되어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기대하기가 힘들어질 것이다. 이미 종로, 이태원, 홍대 등 주요 상권에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다. 비단 코로나 팬데믹 때문만이 아니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재택근무 문화에 실효성을 경험해본 기업들은 오피스 공간이나 오프라인 매장을 줄여가고 있다. 실제 수백억 원대의 부동산을 보유한 자산가들 여럿이 나에게 연락해서 장기적으로 투자하기 좋은 기업을 추천해달라고 부탁해왔다. 그만큼 활발히 증시로 자금이 유입되어 시장의 활력이 더해질 것이다.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주가 4000포인트 시대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증시로 자금이 유입될 때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증권회사다. 2011년 자본시장법이 통과되면서 우리나라 증권회사도 금융투자회사로 그 개념이 바뀌기 시작했다. 나는 2014년 무렵부터 몇몇 증권사를 투자할 만한 유력 기업으로 꼽은 바 있다. 합병으로 증권업계 1위로 부상한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등이 물망에 올랐다. 당시는 증권사의 전망을 좋게 보는 이들이 거의 없었다. 2012년부터 한국 증시에 일평균 거래량은 연일 줄어들고 있었다. 거래 수수료가 주요 수입원인 증권사의 이익이 줄어든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익 감소의 여파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여전히 많은 증권사들이 증권 중개 업무 수수료와 단순 투자은행 업무 수수료 수입에 의존한다. 그러나 앞으로 자본시장이 선진국화되면 은행 중심에서 금융투자회사 중심으로 지형이 변화하게 될 것이다. 한국에서도 JP모건, 골드만삭스, 시티그룹, 모건스탠리 같은 글로벌 금융투자회사가 탄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특히 많은 금융투자회사들이 팬데믹 이후 주식투자 열풍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으며 배당 수익률도 높은 편이다. 앞으로 2-3년 동안 꾸준히 증시로 자금이 유입되고 우리 국민의 금융자산 비율이 점차 더 높아진다면 이들 기업의 성장 잠재력은 앞으로도 충분하다. 또한 본연의 투자 업무에 집중하면 또 다른 성장 기회가 있다고 본다. 사람들은 제2의 삼성전자, 제2의 LG화학을 찾고 싶어 한다. 물론 10년 이내에 얼마든지 그런 기업이 나올 수 있다. 그만큼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 한국 기업은 그런 빠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만큼 기초 체력이 좋아졌다. 첨단 산업에 속하지 않는 제조업 영역에서도 얼마든지 세계적 기업이 나올 수 있다. 국가 위상이 높아지고 문화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한국의 문화를 전 세계가 공유하고 싶어 한다. 음식도 예외가 아니다. 건강한 웰빙 음식이라는 인식이 덧붙여져 앞으로도 점점 더 각광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제 식품 대기업들은 동네 골목상권을 기웃댈 일이 아니다.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서 소품종 대량 생산 제품으로 시장을 섞어내야 한다. 건강도 챙기고 만족감과 미적 아름다움도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을 퍼뜨려 문화 전도사로 활약해야 한다. 실제로 몇몇 기업들을 탐방해보니 해외로 활발히 진출해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동안 우리는 브랜드 가치라는 지적 자산이 부족해 늘 선진국의 하청 역할에 만족해야 했다. 그런데 문화 프리미엄이 생기고 브랜드 가치를 제고한다면 맥도날드, 버거킹 같은 세계적인 제품이 나오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핵가족화가 심화되고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간편식 시장이 커지고 있다. CJ제일제당, 오리온, 오뚜기, 농심, 대상, 삼양, 풀무원 등 많은 기업들이 그 시장에서 경쟁한다.
나는 평생 동행하며 투자해야 할 기업 중 하나로 CJ제일제당을 꼽았다. 비비고 만두 제품만 국내와 해외 시장을 합쳐 2020년 연간 매출 1조 원을 돌파하여 K만두 열풍을 만들어낸 저력의 회사다. 새로운 성장 모멘텀도 갖추고 있다. 그중 하나가 생분해 플라스틱 기술이다. 유럽은 이미 탄소국 경세를 도입하는 등 탄소 저감을 위한 각종 규제가 강력해지고 있다.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식품의 제조 공정이 친환경적이어야 할 뿐 아니라 포장제도 친환경을 지향해야 한다. CJ제일제당은 2016년 인수한 미국 메타볼릭스에 원천 기술 등을 활용해 PHA 소재를 개발했다. 미생물을 원료로 한 바이오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옥수수 전분을 원료로 하는 PLA에 비해 변형이 잘 되지 않으면서도 자연 상태에서 수년 내에 완전히 생분해된다. 미국의 데니모, 일본의 카네카와 더불어 유럽과 미국의 친환경 인증기관으로부터 생분해 인증을 취득한 세계 기업에 포함되었다. 2021년 연말에 가동할 것을 목표로 인도네시아의 공장을 착공했는데 이미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5,000톤 규모의 선주문을 받아둔 상태다. 식품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여러 기업을 공부해서 누가 가장 뛰어난지 판단해보기 바란다. 그런 공부를 바탕으로 당신을 안정된 미래로 데려다줄 항공모함 같은 회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3에서 4년 전에 LG화학, 네이버, 카카오 같은 기업에 투자했다면 3배, 5배 수익을 얻었을 것이다. 이미 우리 주변에 물이나 공기처럼 스며들어 있는데도 많은 이들이 알지 못했다. 아니, 잘 알고 있지만 투자할 생각은 하지 못했다. 지금 혹시 주변에 그런 기업들이 있는지 찾아보기 바란다. 지금은 국내에서 5에서 6조 원 정도의 매출을 하지만 향후 세계 시장으로 활동 범위를 넓혀 50조에서 60조 원 규모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찾으면 된다. 이들의 성장 주기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돈을 벌지 못할 이유가 없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 소개시켜 드린 책 부분의 소주제는 태평양을 건너는 항공모함 같은 기업에 올라타라 부분이었습니다. 이번 내용에서는 저자가 언급하신 평생 동행할 기업으로 CJ제일제당 종목을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필자도 비비고 관련 음식을 좋아합니다. 관심있게 봐도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시청자와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피드백 의견을 주시면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부분은 박영옥 저자님의 주식투자 절대원칙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